대금, 퉁소, 뭐 소금 이런 한국 관악기를 주로 연주하는 김동문이라는 연주자입니다. 스윙 웨이브는 저에게 상당히 오늘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퉁소라는 악기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주류 악기인데 독파라는 시리즈의 첫 무대로 불러주신 것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악기를 인정해 주시는 느낌도 들었고요. 관심 있게 독파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대중음악과 어울리기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악기들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문고로 오늘을 이야기하고 싶은 연주자 김준영입니다. 악기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스트루먼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 거문고를 시작한 걸로 치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막 배우던 시기를 지나고 조금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니까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30년도 바라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가곡, 가사, 시조로 불리는 정가를 공부하고 노래하고 있는 가객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안정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립 뉴웨이브는요, 이제 저에게는 큰 과제, 도전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음악에 기대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무대를 꾸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공연에 대한 것을 가장 독파하려고 애썼는데요. 사실 그걸 따지고 보니 저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파이지 않나.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